그 욕정한 게 있잖아. 기부상 트라우마 있나 봐. 그래서 경기 빼달라고 하는 거니까. 나 욕정하는데 너 누구냐? 수고들 많으십니다. 야, 싸가지. 넌 위아래도 없냐? 넌 나랑 같이 할래? 어? 이번뿐만 나랑 같이 나와서. 갔겠지. 뭐하냐, 유민아. 내가 좀 급하게 가느라 인사를 못해가지고 미안해서 걸어갔네. 그래서 너 지금 어딘데? 나 운전 중. 왜 뻥치냐? 나는 갔을 리가 없는데. 내가 너 딱 봤는데. 너 왜 나한테 인사를 하냐? 나 봤다면서? 인사하기 애매해서 끊는다. 나 지금 운전 중이라. 잠깐! 감독님? 네가 왜 내 딸이랑 있어? 딸이에요? 딸이 왜 예뻐요? 감독님 딸인데. 나 보내버리고 싶어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. 그건 네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고. 근데 넌 왜 이렇게 손해를 보냐? 많이 착해? 내가 뭐? 넌 착하다는 말이 되게 꽂혀있나? 너 소개팅 해주려고. 내 친구인데 너랑 딱이야. 뭘? 시간이랑 장소 보내. 뭐 그렇게 쉬워? 아무것도 안 물어봐. 여자라며. 고맙다. 소개팅 얘기는 왜 튀어나와도 진짜. 소개팅년은 왜 안 올까? 내가 네 친구 만나러 왔지 너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. 내 친구 얼굴도 본 적 없어서 벌써 반한 거 같아. 치워. 나는 왜 이렇게 따라다녀. 누가 따라다녀. 소개팅 핑계로 나 불러내고 이대에도 따라왔잖아. 그리고 지금도. 왜? 뭐 나한테 혹했어? 진짜 말 진짜 무섭게 하네. 그렇다면 내 특별하냐? 아니? 전혀. 이거 60 새끼 차지? 혹했냐고? 그래. 혹했다. 해보려고. 여기까지. 안 받아, 안 받아. 여보세요? 너 며칠 긁었더라. 싫으면 밥을 사든가. 비싼 걸로 한 끼 사. 훔쳐줄게. 넌 친구 없지? 많은데. 저번 일은 미안했다. 야! 육동환! 육! 나한테 밥 사주기 싶으면 그냥 내 앞으로 배달을 시키지 그랬냐? 사람 아프고 안 먹어. 아, 미안. 아, 근데 그 여자는 누구야? 나? 내 첫사랑. 웃긴 애네. 응, 웃긴 애야. 그 여자 말고 너. 난 너한테 밥 먹자는 연락 왔을 때 심장이 덜컥했거든. 같이 오는 연애도 좀 설렜거든. 너도 나한테 뭔가 좀 있었다는 거 아니? 네가 내 맘 모르는 것도 아닌데. 짜증나니까. 먹고 가! 아, 맞다!